사사기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히브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운니엘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에게 구원과 승리의 열매를 안겨주시고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영이 되십니다. 사람이 무슨 방법, 무슨 능력과 기술과 경험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영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실체적인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가져왔던 대적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들에게 구원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은 대적들의 죄를 드러내고 소멸하는 불과 같이 사사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영을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지도 안에서 죄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의 구원의 영에 인도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